예, 오늘 구조의 그 여러분 고기 요약서 68페이지 보면 물권 변동, 그지? 무슨 변동? 물권 변동, 그지? 그냥 막그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그요 69페이지 있잖아, 그지? 몇 페이지? 69페이지, 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거 가지고 낸다, 그지? 근데 여러분 그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 그지? 원래는 그게 그 법률행위 한 물권 변동과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이렇게 크게.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 그지? 원래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물권 변동인데, 그지? 첫째, 물권 변동은 효력인데, 물권 변동의 효력인데, 그지?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지? 무슨 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무슨 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식주의는 부동산 같으면 뭐 돼야? 등기, 그지? 그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 변동의 형태인데, 물권 변동의 형태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나온다, 그지? 무슨 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 법률행위는 뭐에서?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지? 계약, 단독행위 이런 거. 그럼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슨 주의에 의해서? 형식주의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공시. 무슨 시? 공시, 그지?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꼭 낸다. 등기해야 되는 거, 요거는. 요거는 뭐 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요거는 뭐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건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은 뭐 없이? 공시 없이. 뭐 없이? 공시 없이 물권 변동. 그지? 뭐 없이? 공시 없이. 그러면, 요 공시는 영원히 필요 없느냐?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무슨 요건? 처분 요건이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공시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는 거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게 있다?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그지?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러면 요거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요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요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인데, 그건 상속을 가지고 낸다, 안 낸다, 요즘. 안 내고, 상속류. 무슨 류? 상속류. 무슨 류? 상속류. 몇개 있다? 세 개.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그거 가지고 낸다. 무슨 속? 상속, 포괄유증. 그 다음 무슨 합병? 회사 합병.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예? 그래서 요 포괄유증과 회사 합병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토지 수용인데, 근데 수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나는 수용되고 싶지 않은데,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이제 그 수용 과정에 내가 무슨 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협의로 인해서 수용됐다. 협의 취득, 금방 말해놓어? 협의 취득, 협의 이런 말 들어가면 뭐해야? 등기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잘 된다. 그래서 그냥 강제 수용에 의한 수용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그래서 돈 보상금 지급하고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협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지? 그거 꼭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요즘.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 몇개 있노? 세 개. 어느 거? 취소, 말소, 공유분할. 다시 뭐? 취소, 말소, 공유분할. 그지? 요세 개. 형성 판결은
끝까지 가서 확정이 되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소송 중에 합의가 되었거나 됐습니까? 합의가 성립하거나 조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다시 뭐 합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 해야? 등기해야.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 경락인이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시, 그지?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시, 그지?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률 규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 신축, 그지? 멸실, 그 다음 법정, 어쩌고 저쩌고, 100%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서법. 무슨 법? 관서법. 이런 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맞습니까? 그럼 다시 무슨 축? 신축, 멸실, 법정, 관서법, 그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지? 그 담보물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완불함. 무슨 법? 완불함. 하면은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그래서 요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뭐 소멸에 의한 요 굉장히 중요하다. 담보물건에서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 담보물건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담보물건은 유효, 무효, 무효. 그지?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한 무슨 건? 저당권 소멸, 담보권 소멸 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 담보물건에서는 무슨 불함 하면 소멸한다. 완불함 하면 소멸한다. 이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그거하고 똑같은 게 여러분 용의물건에서는 무슨 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무슨 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됐습니까? 용의물건의 소멸. 용의물건의 소멸.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무슨 물건의 소멸? 용의물건의 소멸. 요 두 개 굉장히 짱짱짱. 그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을 앞으로 뭐가 되고 난 뒤에? 등기가 되고 난 뒤에. 뭐가 되고 난 뒤에? 등기가.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예? 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 취소. 하면은, 요 완불함하고 똑같이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복귀한다. 언제 복귀? 즉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원인 행위. 무슨 행위? 원인 행위 또는 채권 행위 다 좋다. 원인 행위의 뭐 취소 해제. 취소 해제로 인한 물건의 복귀. 요 세 개 굉장히 요거는 이제 판례가 그렇다. 요거는 무슨 등기 안 해도 복귀한다.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그래서 저번 주에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 무슨 제거? 방해. 요 세 개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동, 혼동.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이게. 거기에 어디 있냐면은 거기 4번 69페이지에 4번 몇 페이지? 69페이지에 4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 보면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에는 등기 요하지 않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1번은 무슨 유? 상속유. 꼭 상속을 가지고 안 내고 상속하고 같이 포괄승계. 무슨 승계? 포괄승계. 무슨 유정? 포괄유정. 뭐의 합병? 회사의 합병.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그지? 그냥 수용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협의 취득에 한 수용, 다시 뭐,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뭐, 협의 취득에 한 수용은 뭐야? 등기해야. 꼭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 3번, 말소,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몇 개? 세 개. 어느 거? 취소, 말소, 공유를 분할 판결. 이것도 확정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다시 확정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그 취소 말소 공유물 분할 빼고 다시 뭐 취소 말소 공유물 분할 빼고 확정되면은 나머지는 판결은 확정되면은 뭐예요? 등기. 그다음 또 조심해야 될 게 요 취소 말소 공유물 분할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취소 말소 공유분을 지라도 중간에 됐습니까? 중간에 뭐가 됐다면 협의 조정 이런 말 들어가면 뭐 해야? 등기해야.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온다.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 반대, 완납한대, 그지? 그래서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실점에 판사가 판단하는 시점에 뭐가 아닌 한, 무효가 아닌 한 실체관계와 하자가 있어도 경락인은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지?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은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5번은 법률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이지만, 뭐 해야? 등기해야, 예외적으로. 언어가 점유한 취득쇼. 뭐한 취득쇼? 점유한 취득쇼.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면 꼭 나온다. 다시 요거. 등기해야 되는 거. 뭐 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효력 발생하는 거. 요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효력 발생하는 거. 꼭 시험 문제 나온다. 둘 중에 한 개.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인데, 자, 그러면 좋다. 여기서 보자. 요거 간단하다. 요 미등기, 요 제목이 중요하다. 그지? 미등기 매수인 법적 지위. 요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팔았다. 됐습니까? 그럼 자,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로하고, 자,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자, 잔금 취급 후,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어도, 잔금도 지불하고 점유하고 있어도, 무슨 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게 이걸 뭐라 그러노? 미등기 매수인이 법적금, 을은 어떻게 되는가? 을은 어떻게 되는가? 1. 이제. 자, 1. 소유권 없다. 무슨 권 없다? 소유. 뭐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가.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지. 세 번째. 뭐까지 지불했다면? 잔금까지 지불했다면? 무슨 권? 처분권.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한 개씩.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잔금까지 지불하면 무슨 청구권이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럼 이때 여러분 권리 취득하기 전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여러분 행거 이제 활용해야지. 오늘 처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권리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무슨 적이다? 채권적이지. 그지? 무슨 적? 채권적. 그지? 무슨 적? 채권적 청권, 그지? 채권적 청권. 무슨 적 청권? 채권적 청권이지만, 채권적 청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 근데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지? 그런 거. 그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요거.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뭐, 자, 잔금까지 지불하면은 무조건 뭐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 매매에서 무슨 납, 완납하면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수취권이 있지, 그지? 무슨 수취권? 과실수취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여섯 번째.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고? 갑이 소유자지. 예? 갑이 소유자잖아, 그지? 그럼 갑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상대방 정당한 점유자, 불법 점유자. 정당한 점유자. 그치?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갑의 채권, 갑은 돌려달라는 못하지만, 누구의 채권자가?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한단 말이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은 무슨 자가? 채권자가 무슨 집행? 강제 집행한다.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하는 경우, 매수인은 어떻다? 찍 소리 못한다. 무슨 소리 못한다? 그걸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또는 제3자이 제기할 수 없다. 요 여섯 개 가지고 이제 푸는 거지. 그럼 요 네 개는 요 안에 있는 거하고 한 개는 살짝 틀리게 이렇게 된다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미등기 매수인은 뭐다? 법적 지위 공인이 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자 비교한다. 그 다음에 그 5번 밑에 몇 번 밑에? 5번 밑에 네모 박스 있지, 그지?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갑의 물건, 갑의 물건을 누가 어리 잔금까지 받아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이때는 아까 있죠? 아직까지 요게 이제 미등기 매수인 법적지 요거 그대로 되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자, 근데 점유하고 있으면 요 특히 요 등기청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갑은 돌려달라 할 수 없고 갑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그지? 근데 요 상태에서 미등기인 상태에서 다시 또 매매했단 말이지. 우리 무슨 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미등기된 상태에서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매매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점유하고 있고 됐습니까? 점유하고 있고 몇 년이 경과? 10년이 경과했을 때 자, 그러면 어른 사실상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러면 어른 점유 안 한 지 몇 년 지났노? 10년. 몇 년? 10년. 그러면 아까 있죠. 요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지만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이미 병에게 넘어간 지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을은 사실상 점유 안 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등기청구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누가 점유한 거나 마찬가지다.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뭐로? 맴매로 병, 맴매로 병, 맴매로 병 하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점유하는 것과 같은 을이 점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병이 점유한 지 10년 경과 다른 말로 을이 점유 안 한 지 몇 년 지났어도 10년 지났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병은 을을 뭐하여 빨리 대위하여 갑에게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해서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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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하고 그럼 또 요거 잘 나온다. 요 갑은 자기가 소유자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고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을과 병이 점유하고 있는 거는 정당한 점유, 불법 점유, 정당 매매 권한에 의한 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돌려달라 할 수 없지만 아까 누가의 채권자는 갑의 채권자는 누가 을이 가지고 있던 병이 가지고 있던 그에 대해서 무슨 집행할 수 있다 강제 집행하면은 을과 병은 무슨 소리 직소리 할 수 없다 이거네 그게 지금 그 두 번째 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간다 시효취득자의 승계인의 시위 고하고 간다 잘 봐라 고하고 잘 보는데 자. 구분해야 되니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잘 봐라 이게 요 갑의 물건을 누가 잘 봐라 우리 무슨 시효 완성했다 취득 시효 완성했다 예. 여러분 아까 취득 시효도 뭐 해야 되노 등기해야 되잖아 그지 예? 그러면 여러분 매수인도 아까 잔금 지불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그럼 취득시효도 뭐가 해야 완전히 소유자가 되노 등기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도 물권적 채권적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등기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을이 20년 됐다 몇 년? 근데 요거 을이 계속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을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가지고 됐습니까? 어쨌든 점유를 뭐 해가지고 이전해가지고 병이 점유한 지 몇 년 경과 자, 잘 봐라 몇 년? 10년이 경과 위에 거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래도 여기서는 아까 맴매로 이전했잖아요. 그죠? 맴매로 권리를 취득하고 맴매로 점유로 이전했을 때는 요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판례가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맴매로 병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맴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어리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다시 뭐 어리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다시 뭐 어리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로 본다. 그래서 을의 갑의 등기청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점유한 지 10년이 됐어도 병이. 그래서 을이 매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로 본다. 그래서 을이 안 하고 점유 안 한 지 몇 년 지나서도 10년 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근데 이런 경우는 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는 반드시 을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거하고 뭐가 다르노? 요거는 매매로 취득했지만 요거는 뭐 정상 비정상 비정상적인 상태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시효로 인한 경우는 반드시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지? 완성한 다시 뭐 완성한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지? 을이. 그럼 병한테 점유를 이전해가 병이 점유를 한지 몇 년 경과 10년. 을은 사실을 점유 안 한지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뭐한다? 소멸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청권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게 고침 6번. 됐습니까? 6번. 6번에 1번.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는 승계하지만 점유는 법률 효과, 취득시효 효과에 따라서 병인 을을 뭐하여?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나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아니, 요거는 위에 붙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요, 일반적으로, 그 6번의 1번은 어디에? 요거. 되겠습니까? 예, 6번의 1번은 요거다. 6번의 1번은, 그제, 요거고.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게 언제 얻으냐면은, 요, 취득시효 갖고 가로 2번. 무슨 2번? 가로 2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을이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으나 진행하지 않으나 점유를 뭐하면은 상실하면은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 따라서 을이 병 앞으로 양도하여 점유를 뭐한 경우 상실한 후 몇 년의 경과 10년 경과 하면 을의 등기청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그치? 없고. 근데 또 만약에 을이 이게 몇 년이 안 되고 아니 병이 몇 년이 안 되고 10년이 안 되고 7년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시 가로 1번으로 간다. 자, 그러면은 요 지금 을이 몇 년? 20년. 병이 몇 년? 7년. 그럼 을은 점유 안 한 지 아직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면 이제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야 돌려줘. 내 거야 돌려줘 하니까 야 몇 년 점유했어? 27년. 그게 지금 가로 1번이다. 점유는 승계하지만 점유는 뭐하지만 승계하지만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감히 돌려달라면은 몇 년 점유했어? 27년. 그래서 무슨 시효 완성했어? 취득시효 완성이 됐어. 근데 직접 등기청권은 행사 못하고 누구?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게 지금 그 위에 가로 1번. 요것도 가로 1번. 요것도 뭐? 가로 1번. 요것도 뭐? 몇 년 안 됐을 때? 10년 안 돼야 가로 1번. 10년 요 병에게 넘어간 지 취득시효로 인해가지고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넘어가면? 10년 넘어가면 몇 번? 가로 2번.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잘 낸다, 요거. 그래서, 요거 잘 낸다, 요거. 매매 하면은,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지나도, 10년. 그럼, 어른 점유 안 한 지 몇 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어른 등기청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요거는 취득시효로 인한 경우는 반드시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어리,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돼버리면, 10년 돼버리면, 어른 갑에 대한 등기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지? 어리든 병이든 갑을 대우하여. 근데 몇 년이 안 됐다면, 10년이 안 됐다면, 됐습니까? 갑이 돌려달라고 하면 몇 년 점유 주장? 27년. 되겠습니까? 예. 앞에 몇 년? 20년. 승계한 거든 합산. 그럼 몇 년 점유 주장? 27년. 근데 이제
그럼 27년 됐으니까 여전히 취득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취득쇼는 직접 안 되고 효과는 직접 안 되고 을을 뭐하여? 대회하여 갑에게 누가 풀어? 을 앞으로 취득쇼로 인한 등기 후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거 잘 한다. 질문 많이 하거든. 이제 질문 안 한다. 뭐 안 한다? 질문 안 한다. 안 받는다 이거.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뭐로? 맴매 요거는 무슨 쇼 완성? 취득쇼 완성. 요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자, 그 다음 부동산 등기. 가등기, 그죠? 가등기는 뭐, 등기법 시간에 하겠죠, 그죠? 예, 등기법 시간에 하니까, 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근데, 그럼, 여러분, 그죠? 등기법 시간에 하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이거,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법은 기본 나오는 게 뭐 나오냐면은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등기법에도 그거 나온다. 뭐 할 수 있는 거?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 이거 가지고 잘 내거든.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는 것도 잘 내지만 그럼 가등기는 어떨 때 가등기 하노? 그래, 공부하면 안 된다.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안 가면 책을 외우든지, 안 가면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하든지 해야지, 내 머리 가지고 하면 무조건 시험 떨어진다, 이게. 가등기 하면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금방문에도. 의 청구권을 뭐 하려 할 때, 보전하려 할 때, 가등기 하면 꼭 나와야 될 단어가 무슨 권 보전? 청구권 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금방 뭐랬노? 더 앞에 그것만요. 뭐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청구권을 뭐하려? 보전하려 할 때 하는 게 가등기다 말이야. 그래서 가등기 하면 꼭 나와야 될 게 무슨 권 보전? 청구권의 보전. 할애할 때 됐습니까?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했지만 등기 기본 나온다.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가등기는 일단 뭐가 된 걸 전제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기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을 보면 그래서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게 없다. 무슨 권 보존?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게 없다. 가등기는 일단 뭐가 있어야 등기부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 하잖아요. 그럼 소유권 보존이라는 것은 아직 등기 처음 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럼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또 잘 내는 게 물권적 청구권. 등기법 선생님이 했을 텐데 했는데 여러분이 자꾸 막 앞대가리 중간대가리만 외우니까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그거 위험하다고. 시험에 못 써먹는다고. 그 10개 외워도 한 문제에 적용 활동 말동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 한 부분 뭐 예를 들면 민법에서 한 네다섯 개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외워도 되고 등기도 하나 거기서 한 서너 개만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하는데 등기 처음부터 끝까지 앞대가리 중간대가 다 외우면은 외우실 것 같죠? 시험장에 한 개도 못 써먹는다. 이때까지 다 해갖고 거기에 선배들이 시험 떨어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떨어졌다고? 선배들. 막 그래서 여러분 앞대가리 중간대, 앞대가리 중간대가리는 가끔씩 저 아까 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는 거 하면 무슨 판경? 상공 판경. 저런 거 한 개씩 해야지 전체를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요 청구권이란 말부터면 가등기 할 수 있다 했잖아. 그지? 근데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요거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물건적 옛날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게 공용징수 뭐 없이 등기 없이 공용징수 등기 없이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거. 그는 유치원 문제다 이게. 옛날에 언제 호랑이 담배 먹자면 1990년도 처음에 중개사 생겼을 때. 지금은 어떻게 공용징수인데 협의 취득으로 인한 뭐 공용징수 하면은 등기 없이 하면 죽사발 나는 거지. 그런 거 낸다고 지금은. 그러면 여기도 물건적 청구는 가등기 할 수 없는데 물건적 청구는 어떤 게 있노? 그렇지. 말소등기. 말소등기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 그 다음 말소등기가 나오면 꼭 뭐가 나와야 되노? 진정명의 회복. 그치?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어는 가등기 있다 없다? 없다. 요 두 개 나온다. 그래서 물건적 청구는 말소등기와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그 다음에 또 항상 민법하고 같이 나온다. 민법. 민법 저번에 우리 그 부관할 때 시정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부? 시기부와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관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무슨 정? 시정. 무슨 정? 시정. 그러면 시정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지? 그럼 시정이 아닌가? 뭐, 종기부 관리와, 무슨 부 관리와, 종기부 관리와 해제조건부 관리는 해제조건부 관리는 무슨 등기할 수 없다? 가등기할 수 없다. 여기서 나온다고. 가등기 막 등기법에서 심도 깊게 그런 거 안 나온다. 이런 거 전부 다 민법하고 관계 있는 거 나온다고. 나오면은. 그럼 네 번째 처분 제한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 무슨 제한? 처분 제한의 가등기라는 건. 여러분 앞으로 처분 제한 이렇게 하면 되라.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 다시 한 거 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 됐습니까?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런 가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없고. 그 다음에 항상 민법하고 관계 있는 거 같이 나온다. 그럼 다섯 번째. 또 가등기. 여러분. 환매권, 저번에 했죠. 환매권은 소유권 팔면서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팔면서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해야 되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고 환매 특약만 가등기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반드시 환매권은 동시에 하지 않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하면 그것도 무슨 카? 각하. 그럼 동시에 되지 않은 등기는 무효. 등기관이 발견했다? 뭐 한다? 직권 말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환매는 동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다른 데서. 그래서 환매권, 환매권 등기, 환매 특약의 가등기, 환매 특약 또는 환매권의 가등기, 특약의 가등기. 요거 조심해야 될 게, 환매 특약 또는 환매권의 가등기다. 근데, 여러분, 환매권은 이전할 수 있거든. 환매권은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거든. 그래서, 환매권 등기된 상태에서 이전의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권이 발생한다?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전할 수 있는 거는 또 가등기 할 수 있거든. 아까 저 무슨 건을 보존하려 할 때 그래서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오면 요서 딱 나온다. 다음에 나오면 가등기 나오면은 뭐 할 수 없는 거?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그 외에 이제 뭐 이거 말고 많다. 많은데 우리 보존 들어봤잖아요. 물건적 들어봤잖아요. 종기부 해제 조건부 들어봤잖아요. 요것만 잘 안 쓰는 거지. 요거는 들어본 거잖아. 다 이런 거 이제 민법 시간에 한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여러분, 가등기의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갑자기 등기법으로 간다, 이게 이러면은. 가등기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중요하다. 무슨 등기 이전 할 수 있다? 가등기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전 하면은, 여러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 가등기는 시험 문제 나오려면 무궁무진하다, 이게. 뭐하다?
뭐 가든기 배운 대로 안 나온다.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 그 다음에 무슨 권이 발생한다? 천국권이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 천국권이 발생한다. 예? 그러면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럼 가등기 이전은 무슨 등기하노? 가등기의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가등기 이전할 수 있으니까 뭐로 하노?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하고, 또 이전할 수 있으니까 무슨 권이 발생한댔노? 천국권. 천권이 발생하면은 아까 했죠. 등기의 대상이 되는 천국권이 발생하면은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그래서 가등기의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가등기의 가등기 할 수 있고. 되겠습니까? 예. 이름이 바뀌면 가처분 할 수 있다. 무슨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했죠. 아까 출발은 이전할 수 있다 했잖아. 이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지? 이전하면 뭐가 바뀐다 했노? 이름이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 있다. 예? 무슨 처분? 가처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네 개 잘 낸다 요즘. 근데 여러분 본등기 돼 있잖아요. 예? 가등기 된 상태, 가등기요. 예를 들면, 뭐, 을이, 갑의 것을 을 이름으로 가등기했다. 누구 이름으로 가등기해놨다? 을. 누구 이름으로 해놨다? 을. 누구 이름으로 해놨다? 을. 누구 이름으로 해놨다? 을. 본등기 하면 누구 이름? 그렇지. 가등기도 을. 본등기 해도 뭐, 을. 이름 바뀝니까? 안 바뀌? 안 바뀌잖아요. 무슨 등기 해도? 본등기 해도. 선생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면. 아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2번 을 가등기 해놨잖아요. 예? 3번 병, 4번 정 이렇게 그지? 현재는 누가 소유자고? 정이 소유자지. 그럼 여기에 무슨 등기 하노? 본등기 하잖아요. 그럼 본등기 하면 어떻게 되노? 그 이웃권은 뭐 어떻게 하노? 씨를 말린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등기는 꼭 나온다. 등기법에서 등기 12개 나오는데 됐습니까? 저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등기 확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나겠지 그지? 근데 또 술 사주면 또 잘한다. 선생님 그 꼬시면 또 하거든. 그게 이제 딱 이게 까먹다 웃지 마. 그 이제 본등기 하잖아요. 본등기 하면 이웃권은 씨를 말리거든. 특히 여러분 그죠? 갑 만약에 요 병과 정이 을구에 또 해놓은 것도 뭐를 말린다? 씨를 말린다.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라는 거는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다. 그러면 가등기 그 된 상태에서 만약에 밑에 무효인 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가등기 을은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예관계인이 아니다. 어떤 말소 청구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가장 큰 무효인 이중보존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됐습니까? 그럼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어떤 효력도 없다. 근데 여기 이제 본등기 하잖아요. 그럼 본등기 하면 가등기 된 상태에서도 누구? 을. 본등기 해도 누구? 을. 이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래서 아까 가처분은 뭐가 바뀌어야 가처분 할 수 있대노? 이름이 바뀌어야 가처분 된댔잖아. 그래서 요 이전은 이름이 바뀌니까 이전금지 무슨 처분 가처분 할 수 있지만 요거 잘 나온다. 가등기에 기한 무슨 등기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할 수 없다. 우와 그렇지. 이름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무슨 처분 가처분 할 수 있다. 가처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나온다고. 어렵게 보여도 말이 어려운 용어가 어렵게 보여서 그렇지 알면은 간단한 뭐든지. 요거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가등기에서 요거 하고 요건 등기법에 나온다. 요거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여기서 요거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이전은 가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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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금지 가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출발하노? 이전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무슨 등기 못하게 못하게 본 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할 수 없다. 그치?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등기 자 가등기 해놨잖아요. 그치? 가등기 할 때는 누가하고 하노? 갑이 가등기 권리자. 그지? 그럼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하면 누구? 갑이지. 가등기 할 때는, 그지? 가등기 무슨 자? 의무자잖아. 그지? 그럼 가등기 돼 있어도 소유자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 정에게 처분했다. 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만약에 요거 4월 1일 날 가등기하고 12월 10일 날, 본등기 했단 말이지? 무슨 등기? 본등기. 그럼 민법은 뭘 가면 되냐면은, 순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하면, 본등기 하면 순위는 무슨 시 순위? 빨리, 가등기 시 순위. 물건 변동. 금방 요거. 12월 10일. 요걸 본등기 한 때. 다시, 물건 변동. 자, 세 개. 무슨 변동? 물건 변동. 뭐 한 때? 본등기 한 때. 소유권 취득. 본등기 한 때. 됐습니까? 다시 물권 변동 뭐한때? 본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 시기 뭐한때? 본등기 한때. 실체법상 효력 본등기 한때. 똑같다 세 개.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 그다음 실체법상 효력 세 개. 언제? 요거 본등기 한때. 소급하는 건 뭐만 소급? 순위만 소급. 네? 그다음 또 잘 내는 게 민법에서는, 자 지금 가등기 누가 앞으로 돼 있노? 을 가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병, 정에게 처분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을이, 금방 뭐래요? 가등기와 무슨 또로? 가등기와 무슨 또로? 별도로, 정으로부터 누가 샀다? 을이 샀단 말이지. 본등기가 됐다. 그럼 가등기 그대로, 지금도 을 본등기 해도 누구? 을이지. 그래서, 그래도 요 가등기는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데, 왜? 나중에 무슨 등기 하면은, 본등기 하면 갑고에서는 지금도 을, 본등기 해도 뭐 을이지만 본등기 하면 요건 병과 정은 무슨 말소? 직급 말소. 병과 정만 말소하는 게 아니라 병과 정이 어디에 해놓은 거? 을구에 해놓은 것도 뭐를 말린다? 실을 말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방 무슨 등기와 별도로? 가등기 돼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와 무슨 도로? 별도로. 을이 무슨 등기, 본등기 한 경우는 누구로부터 샀다? 정으로부터 누가 샀다? 을이 사도 요 가등기는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왜? 나중에 무슨 등기, 본등기 사유가 발생하면 갑고에서는 지금도 을, 나중에 본등기해도 뭐 을이지만 요 나중에 요 병과 정권은 어떻게 한다? 실을 말리잖아요. 그럼 갑고에 그만 갑에서는 뭐 지금도 말려도 누구? 을, 지금도 을, 말려도 누구? 을이잖아요. 근데 무슨 구에? 을구에 누가 병과 정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를 말리려면? 실을 말리려면 무슨 등계야? 본등계야. 그치? 그거 잘 낸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보면, 1번 가등계 대상. 가등기. 가등기는 여러분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권리에 대한 무슨 권을 보존하려 할 때, 빨리, 청구권 보존하려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권 보존? 청구권 보존. 그래서 꼭 잘 나온다. 시정 가등기 할 수 있다. 무슨 정? 시정.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 조금 시정 거꾸로 빨리. 종기부와 해제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없고, 아까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보존, 요 정도만 해놔도 된다. 한몇 건 하고. 되겠습니까? 그 밑에 나오잖아, 그지? 그럼 소유권 보존과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등기 할 수 없다? 가등기 할 수 없다. 특히 물권적 청구권 두 개, 잘 된다. 말소와 무슨 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 등기법 문제고, 그죠? 여러분이 한번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요거 4번이 아까 요거다. 가등기 된 상태에서
무슨등기 된 상태에서 가등기 된 상태에서 가등기와 무슨 또로 별도로 누가 정으로부터 누가 소유권 치르겠다? 을이. 그거 4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누가 앞으로 빨리 을 정으로부터 요 예에서는 누구로부터 정으로부터 을 해도 요 가등기는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도 을 본등기해도 을이지만 나중에 본등기 하면은 뭐 을구에 말수할 뭐가 있다 씨를 말려야 될 게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리고 다른 원인에 본등기가 격려되니 원칙적으로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할 수 없으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을 때는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잘 나오는 지분이다. 4번 꼭 기억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가등기 된 상태에서 됐습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됐다. 본등기 된 상태에서 만약에 가등기가 무효가 됐다. 뭐가 무효가 됐다? 가등기가 무효가 될 때는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무슨 등기도 본등기도 말소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6번도 중요하죠. 6번은 제목을 붙이면 뭐고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가등기 이전하면은 가등기에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 가등기에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가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 이전 금지 무슨 처분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번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처분 제한 아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압류 감류 가처분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무슨 등기 못하게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안 바뀌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가등기에 보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가 실효되고 그러면 여러분 가등기가 뭐 소멸하면 무슨 등기 못한다? 본등기 할 수 없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효력 그거 여러분 가등기의 효력하면 요거 두 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하면 본등기 하면은 두 개 순위 금방 말했노? 순위는 무슨 등기한 때 본등기한 때 아니 순위는 가등기 시순위 물건 변동 본등기한 때 그 두 개 주어 자 반가로 1번 주어 물건 변동 효력은 뭐한테 가등기 당시로 뭐하지 않고 소급하지 않고 뭐한테 본등기한테 항상 요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순위가 나오는지 물건 변동 나오는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는 물건 변동은 뭐한테 본등기한테 소급 순위하면 뭐 소급 나와야 된다. 무슨 시 순위 가등기 시 순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꼭 해야 된다고. 그 다음, 2번.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금지적 효력은 없으나, 처분금지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걸 처분금지적 효력은 없으나, 이론상으로는 경고적 효력만 있대, 예. 무슨적 효력? 경고. 법률상으로는, 자, 법률상을 뭐라고 그러노? 실체법이라고 그러지, 그지? 실체법상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등기청구권.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무슨 잡고? 손 잡고? 갑시다. 그게 등기청구권이잖아, 그지? 그럼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우리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 무슨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채권적 청구권은 몇 개가 있노? 여섯 개, 그치?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민법 막 그런 거 가지고 된다.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의 성질인데, 채권적 청구권과 여러분 채권적 청구권은 권리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을 무슨 적? 채권적. 이미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하는 건 무슨 적? 물권적. 맞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이런 건 모른다 이러면 미친데 그게. 그지? 요 채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뭐하고 있으면 빨리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지? 자, 근데 요 채권적 청구는 어떤 게 있냐면은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 시. 됐습니까? 누구? 빨리 매수인 취득시효 뭐 설정 시. 그지? 그럼 설정 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 등기청구는 왜 채권적이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형식주의, 그치? 이제 잘하네. 요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무슨 적? 빨리 채권적. 무슨 적? 채권적.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잘 내는 거 몇 개? 세 개. 본등기청구. 본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무슨 청구권? 본등,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청구권. 여러분,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무슨 권 이전이지? 소유권 이전이, 그지?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잖아. 다시 찾아오는 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요거 뭐,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청구. 요거 꼭 기억나. 변제시의 종, 요 세 개 꼭 기억한다.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요 물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몇 개 있노? 다섯 개. 잘 나오는 거. 앞대가리, 중간대가리는 몰라도 몇 개, 몇 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편하다. 어느 거? 취소, 말소, 공용분할. 취소, 말소, 공용분할. 됐습니까? 무슨 소? 아, 죄송합니다. 공용분할이 아니고 취소, 말소. 말소 회복. 그지? 죄송합니다. 취소, 말소, 뭐 말소 회복. 무슨 명의? 아, 죄송합니다. 뭐 말소. 말소 회복. 실체 관계 불일치. 무슨 관계 불일치? 실체 관계 불일치.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여기 회복.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 요 다섯 개 꼭 기억한다. 잘 낸다. 다시 뭐? 말소 회복, 실체 관계 불일치,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그지? 되겠습니까? 요 다섯 개. 다섯 개 말고 또 있다. 있는데 뭐. 저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오늘 하는 거는 민법에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온다? 등기에도 나온다. 꼭 해야 된다, 이게. 등기하는데 지금 오늘 하는 거 모르고 있다. 등기 일단은 패스하기 힘들다. 2차 하는 사람은 뭐가 게스팅 포트래노? 공시법 및 세법. 이 게스팅 포트다. 공시법 및 세법만 60점 받을 수 있다. 2차 무조건 통과한다. 2차 통과한다. 학원 결승하지 않고 쭉 다니고 하면은 2차 통과한다. 2차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럼 요거는 뭐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요거는 꼭 해야 되는데 천세이가 해주는 거. 요거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예우가 있어야 된다. 저당권 설정해놨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이전이 잘 나오나. 이전이 아까 가등기 이전에서 이제 모든 거 출발하잖아요. 무슨 기 이전? 가등기 이전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 이전이 중요하다. 여러분 저당권 이전이 중요하다고. 그럼 저당권 이전하려면 뭐가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야, 내 을한테 1억 받을 건데 내 대신 너가 1억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라노? 채권 양도라지. 그지? 무슨 양도?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하잖아요. 그럼 자, 요 등기부에서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다. 이거 중요하다. 됐습니까?
1의 북일, 2차 합격하고 싶으면 등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등기 어려워요. 등기 포기했다. 시험 2차 합격 못한다. 어떤 사람 막 등기는 등기법 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민법적, 이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 북일, 무슨 건 이전, 저당권 이전 하잖아요. 무슨 건 이전? 저당권 이전. 하면은 병,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병,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제목을 붙이면 뭐냐면은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무슨 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됐습니까? 그럼 자, 채무자, 어른,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되노?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되노? 병. 병을 뭐라노? 양수인. 요걸 뭐, 양도인. 또는 뭐, 채무자, 채권자. 그지? 자,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다. 요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다시, 누구? 채무자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양수인 누구고? 병이지. 양수인에게 뭐하고? 변제하고. 됐습니까? 채무자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저당권 말소 청구하는데, 채무자와 양수인은 어느 등기 말소? 어느 등기 말소? 주 등기 말소. 무슨 등기 말소? 주 등기 말소 청구. 예? 되겠습니까? 예. 어느 등기 말소? 주 등기. 주 등기는 다른 말로 양도인 등기 말소. 됐습니까? 말소 청구. 꼭 기억한다. 병 자신의 등기 말소 청구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거 잘 나온다. 이거 막 거의 옛날에 26개인가도 나오고 막 계속 다른 시험에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온 거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온다고. 와! 시스템이니까 뭐 중요하겠죠. 시스템이니까. 요거하고 딱 나오는 게 요거하고 또 하나. 자, 잘 봐라. 이게 갑이 을에게 똑같다.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요, 그지? 예?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무슨 권이 이전? 소유권이 이전. 인터넷도 보면 이건 굉장히 많다. 막 유튜브에 이거 시험 문제 막 잘 나오거든. 무슨 건 이전? 소유권이. 그럼 사는 방법 몇 가지가 있노? 이거 3억이라고 하면 우리 저번에 했죠. 3억 다 주고 사는 방법과 얼마? 2억 주고. 어쨌든, 그제? 이걸 무슨 취득자라노? 제3취득자라노. 그제? 그러면, 요거, 그럼 제목을 붙이면 무슨 건 설정 후? 저당권 설정 후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담보물의 무슨 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 그럼 좋다. 변제는 누가 할 수 있노? 원래는 채무자가 해야 되고, 그제? 제3취득자도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의고사 시험 문제 나온다. 거짓말이니만.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근데 무슨 기전에는 안 된다. 변제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 거 조심한다. 왜? 미리 갚아버리면 채권자는 뭘 못 받으니까? 이자. 근데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누구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어쨌든 누가 변제했냐? 중요 안 하다. 자, 요게 변제 후. 변제 후. 요게 중요하다. 뭐 후? 변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말소 청구는 누가 하노? 힌트 받아야지. 저기,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다 된다고.
무슨 소유자? 변제 후 말소 청구는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요것도 같이 나온다. 요거 무슨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도 할 수 있고 무슨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 제3취득자지. 현재 소유자는 누구고? 빨리 제3취득자 도말. 근데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 이거는 무슨 적? 채권적이다 말이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 원래 저게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이건 무슨 적? 물권적.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변제하고서 말소, 그럼 만약에 소유권 이전된 경우는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모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뭐 오.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무슨 적? 빨리 채권적.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뭐 물권적.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무조건 두 명 다 아니다. 요 변제한 경우에 그렇고 저당권이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는 종전의 소유자는 아무 관계 없지 뭐. 뭐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맞습니까? 예. 저당권이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 직, 현재 소유자만, 현재 소유자만, 뭐, 말소 청구. 할 수 있는데, 이건 물권적이지. 방해 제거. 짱 중요, 짱, 짱, 짱.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그래서,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채권적 몇 개, 빨리. 채권적 몇 개? 여섯 개, 물권적 몇 개? 다섯 개. 그거 기억하면서.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 있냐면 등기청구권의 성질에서 그 맨 밑에 방가로 3번. 저당권자에게 뭐하고? 변제하고. 그럼 지금 거기 생략됐지. 아까. 무슨 건이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이 이전된 상태에서는 됐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무슨 건이 이전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저당권자 피담보 변제하고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무슨 적 빨리 물권적 앞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무슨 적 채권적 그러나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무슨 소유자?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잘 나온다. 민법, 등기법.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물권적 청구, 이게 등기 청구는 물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슨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임대차의 621조 거기에 규정이 있고, 무슨 신청하는 경우는,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청구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청구권은 무슨 자권이니까? 손자권이니까 무슨 신청일 때만 나타난다? 빨리 공동신청일 때만 나타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갑의 것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했다. 그럼 갑이 찾아오는 방법 말소에서 찾아와도 좋고 무슨 명의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으로. 그지? 그래서 진정명의회복으로 소유권 이전은 권리자 명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된 사람이 안 해주면 뭐 받아가지고 판결받고 단독할 수 있는데 목적은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진정명의 회복은 그지? 그 다음에 원인은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하지만 등기 원인 일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서 동의서 일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7번. 자, 7번. 무슨 청구권의 양도? 등기 청구권의 양도. 다시 무슨 청구권의 양도? 등기 청구권의 양도 하면 동의하고 머릿속에 빨리 무슨 생략? 중간 생략이라고 기억한다. 다시 등기 청구권의 양도라는 지문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빨리 무슨 생략? 중간 생략하고 3자 뭐 합의, 동의, 승낙해야지 통지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해제, 취소, 말소. 자, 여러분 그죠? 합의해제, 해제, 취소, 말소 등기는 무슨 적? 물권적인데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됩니다. 말소 이건 뭐 물권적인데 말소 이런 말 안 쓰고
해제로 인한 등기청구권 이런 말 쓴다. 말소를 싹 빼버리고 다시 뭐? 금방 아까 뭐라 했노? 세 개 나온다고. 해제로 인한 등기, 취소로 인한 등기, 합의 해제로 인한 등기 하면은 이건 뭐? 말소를 가리킨다. 원래는 해제로 인한 말소 등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말소를 확 빼버린다고. 그럼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빨리 뭐? 합의 해제, 해제, 취소로 인한 등기 나오면은 무슨 등기를 가리킨다? 빨리 말소 등기. 그렇게 나온다고. 굉장히 비열하게 나온다, 시험이. 여러분 생각할 때 출제자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착오다. 비열하게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